본교의 인공지능대학은 정원 확대와 대형 학과의 합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편 과정에서 여러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280명의 학생이 소속된 인공지능대학. 2022년 AI 융합학부로 시작해 다음 해 단과대학으로 승격했고 올해 컴퓨터공학과와 사이버보안학과도 합류했습니다. 입학 정원이 늘어나고 소속이 변경돼 규모와 학생 수는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대학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학생들은 ECC부터 종합과학관과 공학관까지 여러 건물을 오가며 수업을 듣습니다. 유일하게 마련된 학습시설이라곤 ECC 지하 1층에 위치한 인공지능 라운지 뿐입니다. 학과방과 동아리방도 없어 학생들은 자치활동에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소속감을 느끼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학교 측은 생활관 재건축 사업인 이화 웨스트 캠퍼스를 인공지능대학 건물로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8년 완공될 예정이기에 향후 4년 동안은 기반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점점 이제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넓지는 않아가지고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그러한 점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 3학번 이상의 컴퓨터공학, 사이버보안학과 학생들은 학적상으로 여전히 공과대학 소속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두 학과가 인공지능대학으로 이동함에 따라 학생회 업무는 인공지능대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선거 출마 자격과 학생회 사업 진행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진행된 공과대학 보궐선거에서 21학번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단대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소속 문제로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공대는 2년 연속 비대위 체제가 되었고 학생들은 불만을 호소합니다. 학교가 미리 시스템을 준비해놓지 않고 학생회 측에서 직접 학생들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조정하게 한 게 가장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대여 사업을 포함해서 많은 시스템들이 구축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만 사항에 대해 인공지능대학 행정실 측은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의 분담금 사용과 선거 출마 문제는 학생 자치의 영역이기에 대학 차원에서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개편이지만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은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 보다 적절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UBS 고서영입니다.